자, 오늘 26장의 내용은 뭡니까? 주제는 짜자잔. 예.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의 유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. 아,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네요.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유형. 그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? 자,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. 미련한 자들. 예, 미련한 자들. 예,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면 주변 사람이 다친다. 자, 미련한 자를 왜 상종하면 안 될까요? 미련한 자는 이유 없는 저주를 이를 하게 되거든요.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. 세 번째는 뭘까요? 미련한 자는 말로 해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. 네 번째는 뭘까요? 미련한 자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어라. 자, 그 다음 구절.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해를 받는다. 여러분, 미련한 자에게 일 맡기면 돼요? 안 돼요. 맡기면 안 됩니다. 여섯 번째, 미련한 자의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.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여덟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이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? 바로, 예, 게으른 자들입니다. 게으른 자들. 자, 게으른 자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. 자,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까요? 살펴보겠습니다. 게으른 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인정하지 않기에 끊임없이 변명을 한다. 두 번째, 게으른 자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을 이유, 게으른 자는 변화를 싫어합니다. 세 번째는 게으른 자는 반드시 해야 할 일도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. 네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, 게으른 자는 누구보다도 교만하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게으름은 악함이고, 게으름은 교만입니다. 자, 세 번째, 가까이 하면 좋지 않은 사람들, 바로 참견하고 험담하는 자들입니다. 그래, 험담하는 사람들,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. 자, 이런 사람들, 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는 봉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이 참견하고 험담하는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? 바로 이와 같습니다.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농담이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. 이런 사람 상종하면 안 되겠죠. 자,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? 험담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. 험담하는 자의 네 번째 특징은 뭘까요? 자, 네 번째 특징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라는 거죠. 그런 자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. 험담하는 자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뭘까요? 네, 바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.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?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. 네.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. 거짓말하는 자들. 자,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거짓된 자를 분별하고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, 거짓된 자. 우리가 이 아부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. 넘어가지 마셔야 합니다. 세 번째, 거짓된 자의 거짓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이다. 네 번째, 자, 이 사람들은 함정을 파는데 자신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. 다섯 번째 뭘까요? 거짓된 자의 아첨하는 말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망하게 할 뿐이다. 오늘의 지혜는 뭘까요? 짜잔. 네,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. 그러나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지만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더큰 지혜이다.